오우 씨 잠깐만 와 아니 이게 뭡니까 이거? 익스트림 파이드 갤럭시 익스트림 파이드 갤럭시 레오파드 개코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비주얼 엄청 특이하네요 잠깐만 오. 안녕하세요 김보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편의점 안에 완전 레오파드 개코 꽉 채워서 키우시던 분 그분이 결국 편의점을 접고 사육방을 차리셨답니다 목포의 거리가 상당히 먼데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일단 우리 주인공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파사무 도입바로 활동 중인 김창렬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트로가 너무 길어지면 독자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창문 한번 둘러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와 지금 이 방 쪽에 보니까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레오파드 개코가 와 지금 렉이 와 제가 아까 왔을 때 깜짝 놀랐는데 와 여기 진짜 와, 이거 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렉이보다 이게 더 눈이 들어왔는데 지금 창문 몇 마리나 키우고 계신 거죠? 다 합쳐서 400마리 정도? 400마리? 네 이거 지금 본업이신가요 그러면? 거의 뭐 본업이라고 할 수 와 이게 완전 편의점 완전 좋고 이쪽은 너무 오신 거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편의점보다 수익률이 좋아요? 네 편의점보다 좋았어요 아, 조절하는데 아니 이따가 말한 게 아니었는데 아 이따가 뭐 잘 되시고 있다니까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그럼 이제 또 생물 한번 보면서 중간중간 제가 질문 하나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갤럭시 쪽 아 갤럭시 이게 갤럭시가 이제 그 은하계를 닮았다고 해서 예 그렇죠 원래 완성이 되려면 몸에 네네. 이제 파라독스도 있어야 되죠 아 파라독스 갤럭시 몸에 이제 사람 점처럼 네네. 노랗게 나타나는 점이 생기는 이 점이 있어야 갤럭시를 완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파라독스가 없으면 해외에서는 토탈 이클립스라고 불러요 갤럭시 WI가 콤보가 되면은 오 이거 꼭 무슨 생각 같은 아 죄송합니다 저 비주얼이 아 근데 블리자드랑 좀 다르게 약간 좀, 좀 투명한 느낌이 좀 강한 것 같네요 보니까 아, 얘는 원래 유니버스가 점이 조금은 있는데 아 얘가 유니버스라고 부르는군요 흰색 계열 레오파드 개코를 많이 봤는데 얘보단 조금 핑크빛이 좀 본다고 해야 되나? 특이하네요 약간 색깔이 고묘하네요 이게 슈퍼 스노우 화이트 나이트 이게 구분이 돼요 얘랑 네, 그렇죠. 일단 네. 보시면은 네네. 얘랑 눈꺼풀 색이 달라요. 이게 지금 카메라상에 잘 안 보이는데 눈이 완전 새빨간색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안해라고 왔는데 이게 좀 많이... 분양가가... 아, 분양가 높아요. 네. 이거 분양가 얼마 정도 하시죠? 네, 빨리 넣어주세요. 아, 씨, 레오파드 개코 비싸구나, 씨. 갤럭시 블리자드. 아, 근데 약간 연보라빛이 들어갔네요, 보니까. 예. 오, 이제 좀 오묘하다, 색감이. 처음 보는 듯한 색감인데, 레오파드 개코는. 아, 진짜 많이 데리고 계시네요. 오프 지금 몇 정도 데리고 계시네요. 아, 그 세보진 않았는데. 아, 세보진 않았는데. 거의 없는 게 없죠. 아, 없는 게 없다. 네, 진짜. 편의점을 접으신 이유가 있군요. 네. 아, 어디가 더 빠지자는 그런 블랙라이트 확실히 벨벳 느낌 난다고 저는 좀 고급진 느낌. 그렇죠. 있어 보이는 듯한. 저도 레오파드 개코 그렇게 전문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지만 얘는 한 마리 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만. 블랙라이트 몇 마리 데리고 계세요, 지금? 지금까지 한 와, 지금 완전 역시. 장난 아니네, 이게. 오, 잠깐만. 와, 얘 진짜 이쁘다. 이거 버프는 뭐예요, 얘는? 얘는 이제 슈퍼 스노우의 머피 패턴 리스가 들어가서 슈퍼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친구에서 멜라닌 스틱, 까만 피가 들어가서. 아, 이거 살아있다. 이거 괜찮다. 이런 애들은 분야 거의 많이 나오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빨리 넣어주시면. 이건 저도 진짜 솔직히 한번 키워보고 싶어요. 진짜 이쁘네요. 선도 더 많이 있고. 아, 실지렁이도 많이 있네요. 알비노 지렁이나 네, 스트라이프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선생님도 키우신 거예요. 이거 왜 키우시는 거죠? 알빈분이 키워보라고. 아, 이렇게 한두 번씩 늘다 보면 감당 안 되실 건데, 제가 봤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이뻐 보여서. 아, 큰일. 이거 하루에 400마리 관리하는데 몇 시간 걸리세요? 밥만 주면 4시간 정도 걸리죠. 아, 밥만 주면 4시간? 물만 주면 1시간 정도 걸리죠. 청소하면 하루 안에 못하죠. 와, 그럼 뭐 거의, 그냥 여기서 사시겠네요, 지금. 거의 그래야 되는데, 네. 육아도 하느라고. 아, 또 육아까지 한다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제대로 파충이 되면 조진 베이스인데, 보니까. 슈퍼 텐저린 벨입니다. 아, 슈퍼 텐저린 벨. 와, 잠깐만, 이거. 그냥 말 그대로 단색으로 그냥 페인팅 한번 담궜다 뺀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 느낌의 레오파드 개코도 또 진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얘는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예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딱 보니까 그냥 너무 깔끔해요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오늘 처음 듣는 모프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야 얘는 무슨 모프 조합이에요 지금? 얘는 이제 트램프 알비노에서 이제 패턴 반짝이는 패턴 쪽으로 라인 브리딩 진행해서 와 그냥 꼬리가 형광빛이야 와 얘 진짜 특이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지 레오파드 외국 패턴이? 홍채가도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반짝반짝하는 이 패턴이 유지가 네. 됩니다. 이런 애들도 다 이제 수입해 오신 건가요? 이제 수입개체 퓨어 이세를 제가 입양을 한 거죠. 아 수입개체 퓨어 이세. 이거 피부 질감이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짝반짝거리듯이 이렇게 보이는데 머리 쪽은 또 완전 형광 끼시고 완전 새로운 유형의 패턴 같은 느낌이 상당히 강하네요. 와 이제 손 찍었을 때 되게 기대된다. 나중에 손재 찍고 우리 라방 통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유 네,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괜찮을 것 같은데 WY 네, 이 모프 이름에 걸맞게 진짜 흰색이랑 노란색이 진짜 강조된 모이네요 얘들은 진짜 이쁘다요. WY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네 드램프 알비노의 WY들 투콤본들도 이 정도 갈색이랑 패턴들이 다 나온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주황색 텐저린이 좀 많이 들어간다. 아 텐저린이 많이 들어갔어요. 와 얘도 실물 진짜 이쁘다 괜찮다요. 무지네요. 이거 레오파드 개코 아직 안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제가 아, 네네. 고정시켜보고 싶은 비슷한 애들. 오 얘들은 뭐죠? 블러드 만다린하고 네네. 다크 만다린하고 비교를 아. 했는데 이런 아들 특이하다. 되게 특이하네요 진짜 색감이 오묘한데 어둡고 네, 좀 칙칙한 게 맞죠? 네, 조그만색 농담이고 이쁘네요. 되게 특이하네요 진짜. 아니 내가 좀 여기 지금 찍으면서 좋은 게 오프가 되게 다양한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색깔이 진짜 다양하시네요 보니까 네. 야, 욕심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오로지 레오파드 개코 욕심 딱 머릿속에 딱 가득 차신 것 같아요 지금. 야 오늘 목포까지 와서 새로운 변태를 한번 발견했습니다. 아니 농담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몇 년 먹으셨어요? 레오파드 개코 지금? 저는 생각보다 조금밖에 안 됐어요. 19년 10월부터 19년 10월부터 먹으셨다고요? 네. 2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와 진짜 제대로 쳐줬네요. 그 2년 동안 지금 돈 얼마 쓰신 거예요 여기에? 돈 잘 잊어먹어서 1억까지는 썼습니다. 와 장난 아니네요. 보니까 좋은 건 무조건 데려가요. 저 소원 듣고 있어요. 이런 걸 좀 모르고 왔는데 편의점을 접으신 이유가 있군요. 보니 편의점을 할 때랑 지금이랑 매출 규모가 몇 배 정도 차이 나시는지. 네. 아, 근데 되게 솔직하게 말해드리면 네. 편의점이 정말 안 됐습니다. 아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고 편의점이 안 된 거였군요. 저희가 컨셉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손님이 와 계시더라고. 지금 어디서 오셨다고 하셨죠? 아 전 대구에서. 대구에서 목포는 거리가 한 200몇 킬로미터 뭐 이렇게 네. 나올 것 같은데 도대체 뭐하러 여기까지 오신 건지. 아 여기 네. 아시는 분 통해서 네. 여기 레오파드 개코. 아 레오파드 개코. 아 이쁜 애들이 많다고. 이분 생각보다 유명하신 분인가요? 저 몰랐거든요 이렇게 예. 유명한지. 아니 이분 개체 퀄리티 보시니까 대충 느낌이 어떠신지. 아 너무 너무 예뻐요. 네 저는 오, 네. 많은 샵들도 가봤는데 네네네. 아 이렇게 예쁜 개체는 여기서 처음 봐요. 아, 근데 텐션이 좀 연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시고. 맞아요. 탑 차리셔도 될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아, 뭐 내년에 차릴 거. 아, 내년에 차릴 거예요. 조전하네요. 아, 일단 뭐, 감사합니다. 예. 카톡. 오우씨, 잠깐만. 와. 아, 이게 뭡니까, 이거? 익스트림 파이드 갤럭시. 익스트림 파이드 갤럭시. 그 레오파드 개코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비주얼 엄청 특이하네요. 갤럭시에서 불완전 유전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얘도 유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클립스 영향으로 네. 이렇게 파이드까지 원래 갤럭시는 코끝, 네. 꼬리끝 이 정도만 까지는 게 대부분인데 네. 이 파이드가 많이 들어가면 코, 목, 꼬리 등쪽쪽으로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만들어낸 모프라기보다 약간 랜덤성에 의해서 발현된 걸 수도 있겠네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유전율도 있습니다. 아 이클립스 유전자 때문에 헐 한 마리 날렸네요. 둘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마리 이게 났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아지긴 아 많았었어요. 검은 약간 그라데이션? 네네. 어두운 그라데이션 들어간 애들이 잘 없긴 하죠. 야 이건 진짜 내가 파충 좋아하는 파충류들로서 얘는 진짜 너무 신박하다. 야 안 죽었으면 큰일 났겠네요 진짜. 야 진짜 멋지다. 저희 가게에도 얘네들이죠. 이거 가격 얼마나 되죠? 수입가가 제가 듣기로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슈퍼 자이언트가 들어가. 헐 이 모니터 새끼라도 믿겠다. 야 진짜 크다 얘. 장난 고질라라는 아닙니다. 100g 훨씬 넘겠는데. 그냥 넘죠. 와 진짜 크다. 야 무슨 판도라의 상자도 알고 뭐 계속 나오네요 보시. 재밌다 여기. 아 저도 눈먹어 가는 것 같은데 진짜. 자 오늘 진짜 개체 너무 잘 봤습니다. 퀄리티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거든요. 편의점 접으시니까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내년에 또 샵 하신다고 아까 전에 대충 말씀하셨는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샵 차림 한번 또 놀러 올 수 있으면 놀러 오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자 이상으로 파충류도 긴급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그램이죠? 얘? 7, 80g 넘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평균적으로 다 커요, 애들이. 와, 이게 중요할 만한. 아, 영광이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저, 아, 커버려.